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보관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가 도로 위에 깔려 서서히 밀려옵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차량이 멈춰섰고 잠시 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충격은 마을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불에 탄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고 충전소 앞 모텔은 외벽에 금이 가고 일부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주택 3채가 모두 불에 타는 등 14채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고 차량 14대도 불에 탔습니다.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쉬어야 될 시간인데 뭐 얼마나 큰 소리를 지금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서 두 번을 그냥. 사고가 난 LPG 충전소는 가정용 LPG를 포함해 부탄 30톤, 프로판 50톤의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부터 소방과 경찰,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 등이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폭발 전 충전소 가스보관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벌크롤이 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긴급 차단 밸브는 차단을 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차량에서 누출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떻게 가스가 누출됐는지 또 어떻게 화재로 이어졌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충전소 직원의 과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